10월 27일 오후 4시. 아이폰 들어가고 아이폰 X 들어가서 아직 안 되네. 1분 남았다. 4시 1분, 4시 1분. 바로 구매, 바로 구매. 왜 안 돼? 로그인 된 거 같은데. 떴다. 좋았어. 선택. 들어가서 T모바일 바로 눌러버리겨. 그 다음에 실버 누르고 256 바로 누르고, 자 풀페이 한 번에 지불합니다. 자 한 번에 지불 딱 누르고 애플케어 하지 말고 가방에 바로 담아서. 좋아서 이거 체크아웃 됐어. 자, 바로 체크아웃 들어갑니다. 바로 결제. 주문 딱 넣어버렸더니 순식간에 그렇지 예약 성공. 그리고 11월 9일 바로 오늘. 이렇게 10월에 애플 공홈에서 직구했던 아이폰 X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원래라면은 한 6일이나 7일쯤에 도착했을 텐데 이게 공항에서 통관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9일 오늘 도착했고요. 자 그러면은 따끈따끈한 아이폰 10 지금부터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갓 도착한 이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포장을 완전히 튼튼하게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놨네. 아 이렇게 딱 벗겨냈더니 택배 박스를 제거하고 드디어 아이폰 10 박스가 등장했습니다. 와 묵직한 게 기존보다 약간 더 무거운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뜯어봐야 되겠다. 자 개봉이 딱 이렇게. 자 코팅지부터 딱 뜯어내고 자 열어보면은 디자인 애플 캘리포니아. 반짝반짝거리는 아이폰 10이 드디어 길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아 이게 에어팟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어폰이네. 그리고 미국 직배송이다 보니까 요게 110볼트짜리로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러면은 요게 직구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전원을 켜지 말고 기존에 있던 6S 플러스 거에서 유심을 먼저 그렇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우선은 요 유심을 먼저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 번씩 찾아보면은 여기 옆에 똑같이 오른쪽 중간에 이렇게 유심 꼽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폰 10의 유심을 잠깐만 뺐는데 괜찮을라나? 아 이게 키다가 실수로 유심이 약간 들어간 상태로 켜진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아 이게 잘못 실수로 전원을 눌러버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다시 유심을 딱 꼽아서 유심인식 들어가겠지? 설마. 일단 한국어 설정이 맨 위쪽에 있고요. 괜찮겠다. 한국어 딱 선택을 해서 지역 대한민국 언어 설정 중 그렇지. 락 같은 거는 잘 걸리지 않은 상태로 자 수동 설정도 되네. 와 다행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 들어갑니다. 자 얼굴 인식인 것 같은데 자 요거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 인식을 일단은 하고 두 번 정도 설정을 했더니 요렇게 페이스 아이디가 설정이 됐고요. 이게 요렇게 뒷면을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카메라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글라스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측면이 이렇게 도금으로 돼서 약간 갤럭시처럼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요것도 좋을 텐데 자 요대로 해보겠습니다. 홈으로 이동 아이폰 시작하기. 요게 바뀌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일단 통화 점검을 한번 해봤더니 컨트리 락은 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정상적인 개통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쓰던 6S 플러스랑 갤럭시 S8 플러스까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크기가 가장 작은 모습이고요. 와 이게 액정 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비교를 하면은 크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크기는 작으면서도 액정은 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두께를 잠깐 비교를 또 해보면은 자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갤럭시보다 오히려 약간 좀 얇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만져보면은 갤럭시보다 약간 더 얇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성능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아이폰 끄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요렇게만 누르면은 요렇게 종료 시리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렇게 볼륨을 낮추는 것까지 눌러야지 요런 식으로 꺼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요렇게 6S 플러스, 겔 8 플러스, 아이폰 10을 직접 켜보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를 한 번에 킵니다. 오케이. 자, 세 개 다 한 번에 누른 상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 차이가 어떻게 될지. 자, 부팅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자, 아이폰 10이 가장 늦게 일단은 불이 들어 오! 제일 빨리 켜졌다. 이게 방금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빠르게 켜진 상태죠. 자, 겔팔 같은 경우는 이제 KT가 나오고 두 번째로 켜졌고, 세 번째 6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액정이 나간 것도 보이시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폰인데 요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팅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투투 벤치마크라고 하는 휴대폰의 성능을 측정해주는 요걸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3D 화면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요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3D 벤치가 또 따로 있어서 요거를 불러오느라 약간 요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요게 M자 부분 때문에 약간 화면이 좀 가려지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 녹화 화면상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이 좀 약간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색감이 가장 화사하게 나오는 게 일단 아이폰 10이고요. 이게 갤8 같은 경우도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보면은 아이폰 10 일단 화면이 가장 깔끔하고 아이폰 6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갤8 같은 경우는 지금 액정 밝기를 좀 낮게 해서 그런지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상도가 다 끝났더니 일단 오히려 로딩은 아이폰 6S 플러스도 빨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D 측정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3D 검사가 끝이 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램에다가 CPU 거기다가 UX가 이게 뭐 중국 장기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안투투를 처음 켜서 벤치마크를 해봤더니 아이폰 X는 21만 점을 이렇게 넘겼고요. 거기다가 갤8 같은 경우는 한 15만 점 정도, 그리고 6S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13만 정도로가 나와서 갤8이랑 점수 차이가 일단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평균치를 한번 내보니까 갤럭시는 평균 수치가 계속 나오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기종 둘 다 점수가 계속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 측정한 걸로만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폰 10 성능이 확실히 갤8보다 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애니모 그램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메시지로 딱 들어가서 이게 A라는 게 나와 있죠. 요거 한번 딱 눌러보면은 요렇게 인터넷에서만 봤던 건데 요렇게 보면은 페이스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와 멋진데 이렇게 보면은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텍스트 문자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귀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12가지 캐릭터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새로워 보이는 이런 걸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영상도 찍을 수가 있다면은 기리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도 공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귀엽네 기아와. 그래도 녹화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딱 눌러놓고 10초 동안 메시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어진 애니모그램까지 직접 활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실물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으면서도 성능은 가장 잘 나오는 그런 아이폰 10이고요. 앞으로 PC 게임도 조금씩 올리겠지만 요 기리TV의 주력 게임들은 요 아이폰 10으로 이제 올라갑니다.